여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 골드 젤리 마른 잎을 떼면서 용의석을 봤는데요. 얘가 좀 이상해요. 자꾸 건들건들 거려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 얘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지금, 와, 뿌리는 너무 잘 났거든요. 뿌리는 너무 잘 났는데, 아이고, 소리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푹! 푹 묻어버려야 되나? 너를 파서 묻어버리겠어! 너의 공기뿌리를 다 살려주겠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어, 얘는 너무 여기 돌이 많은데? 여긴 되게 부드러운 액인데, 그래서 요 튼튼히 넣어줘야 되겠다. 흙이 제가 지금 쓰는 흙하고 너무 그게 달라요. 느낌이 제 흙은 너무 거친데 얘가 제가 되게 부드러운 흙에다 심어놨네요. 같은 느낌의 흙에 식재를 해야 얘네들이 진짜 아니 저기 공기 뿌리가 왜 저렇게 많이 생긴 거야? 너 뭔가 뿌리에 문제 있어? 할 이 정도. 하, 진짜. 분갈이를 하도 안 했더니 점점 분갈이를 못 하는 거야? 지금 분갈이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여기. 꼭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간 학생 같고, 연습 안 한 운동선수 같고, 그렇네요. 내가 이 공기 뿌리를 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지? 뜯어버리면 되는데. 왜 괜히 공기뿌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지? 제가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공기뿌리에게 화를 내다니 말이 되는 건가? 마감. 오늘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다시 좀 심어줘 봤어요. 공기뿌리가 너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위로 막 솟구쳐가지고 왜 이런 거야 싶어서 다시 뽑았는데, 그래도 날짜 써야 되겠다. 다시 뽑아갖고 쓴 날짜를 써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23년 그냥 바로 그냥 다시 그냥 여기다 재식재를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자, 골드젤리 공기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재식재 해줬는데, 사실 얘는요 바로 물을 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골드젤리 다시 분갈이 해준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